2022년 8월 10일 수요일 글로벌 탑 통합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화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샤론우즈 마스터 홍은지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국은 며칠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우리 사장님들 피해는 없었는지 걱정했는데 이렇게 밝은 얼굴 모습 뵈니까 마음이 정말 놓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네, 글로벌 탑조에는 전 세계 6개국 언어로 동시 통역하여 라이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네, 통역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탑 리더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미국 캐나다 토론토 탑의 데니얼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예, 굿모닝. 안녕하세요. 네, 중국 대만으로 가볼까요? 고지현 샤르누스 마스터님, 니하오. 반갑습니다. 네, 고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입니다. 라니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슬라만 네, 파기. 네. 슬라만 파기입니다. 네. 란입니다. 태국으로 갈게요. 사이폰투타 스타마스터님. 네, 사와디캅.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몽골입니다. 타미르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과 마무리에 사운을 재창합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 네. 네, 사운 준비! 야. 사운 시작! 영원을 영혼을 위해 준비하며 승리하며 승리한다. 생각을 믿음의 위하여 승리한다. 믿음의 백제 되며 승리하며 겸손히 겸손히 견딘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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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좋습니다. 네. 아, 이제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열정의 결단 및 활동 스피치 시간입니다. 네, 한분한분 우리 스피치 하실 때 모두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오리역탑. 네, 서울 성신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네, 김부기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오리역탑 소속 성신에서 지금 막 애터미를 시작하는 완전 초보 에린이 김북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조그만 그 성신에서 학고방 같은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떤 애터미에 대한 노하우보다는 제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톰소의 모험, 또 하나는 왕자와 거지를 저술한 미국의 소설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크 트웨인의 명언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분 그 명언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가장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이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행동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또한 그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공감을 하고, 그럼 도대체 이게, 그럼 애터미랑 무슨 관계에 있느냐. 예, 성공 8단계 중에 보면은 그세 번째 이제 명단 작성을 하고, 네 번째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보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보기도 하고, 또 세미나에 초대도 하고, 이렇게, 계획된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떤 그 맥을 같이 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뭐, 개인적인 교육 사업이든,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애터미 사업이든, 모든 것은 실천 계획하는 데, 즉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속담에도 아마 귀뜸하게 소금도 집어넣을 자다. 그럼 아주 단순한, 간단한 일이죠. 근데 그 소금을 집어넣느냐, 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 된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네. 그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과연 그분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과거로 흘러가서 제가 얼핏 군대 생활이 잠깐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논산에서 교육을 받고, 특전사령부로, 흔히 말하는 공수부대 차출이 돼서, 전사 교육을 받고, 이제 자대, 부천, 구공수 특전대단에 배속을 받았는데, 제가 거기서 두 분의 대대장님을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그 대장님이 이제 아마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갑종 출신인 대대장님이셨고 그분이 계실 때는 물론 그 특성상 사실 전술훈련으로 많이 외부에 나가 있는데 부대에 있을 때좀 쉬고 싶은데 뭐툭 하면 여기 나와서 풀을 뽑으라 저희 대대에게 말 이제 그렇게 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뭐툭 하면 여기가 청소하라. 그러니까 대대장님 이제 좀 힘이 좀 미약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얼마 있다가 보니까 여단에 그 작전 장교로 있던 그분이 이제 중령으로 진급을 하면서 저희 대대장으로 이제 부임하신 거예요. 이제 오신 일성이 절대로 우리 대대는 휴일 근무 외 시간에는 절대로 사역을 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딱 내리니까 저희 부대는 전혀 그런 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이제 지휘관이 바뀌니까 뭔가 새로 주는구나 이걸 좀 느끼게 되고 그리고 제가 본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첫 전술훈련에 저희들이 이제 K-16 성단비행장인데 거기서 이제 저력을 먹고 낙하산을 수령을 해서 이제 작전지역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공수 되게 되는데 갑자기 그 말씀 중에 한마디가 우리 부대 최고 신입 전입 온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관계를 불러서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확인을 하고 그러고 그분한테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대장님 가끔 갑자기 낙하산을 벗어서 너 낙하산이랑 내 낙하산을 바꾸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낙하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중에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그 사람을 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데 그 낙하산을 갑자기 바꾸자 하시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연 우리 대장님이 저희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이런 발상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잔잔한 호수에 그 하나의 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키듯이 약간 감정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비단 저만 느낀 것이 아마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도 그것을 충분히 아마 그렇게 했을지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아마, 저희들이 어떤 그 상대방을 만날 때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는 이제 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뭐 두서 없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기회에는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원 원장님답게 정석으로 우리 체계적으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시는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네, 김부기 사장님 스피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양주탑 김덕찬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오늘 떨리네요, 좀. 저 애터미 사업 열정 스피치를 맡은 김덕찬입니다.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애터미 분당탑 회원님과 전 세계 애터미 회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는 양주탑센터 소속 세일즈 마스터 김덕찬입니다. 오늘 이 글로벌로 나가는 애터미 분당탑 조회에 스피치를 할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2019년부터 애터미 사업을 부업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정부에서 28년째 건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봄부터 우리 인류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과 이어지는 불경기로 인해 점점 사업이 어려워지고 이제는 건강원에서 생활비도 벌기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도 저는 애터미라는 사업을 부업으로 꿈과 목표를 세우고 열정적으로 애터미 사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21세기 최고의 걸작품은 애터미라고 했지요. 애터미가 있기에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제품을 애용해보고 좋으면 그 감동을 전하는 사업. 가입비, 유지비, 연회비도 없는 애터미 사업. 회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사업. 애터미는 학력이나 외모를 따지지도 않고 신용불량자도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성공을 못하면 기적이라는 말을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애터미가 세계적으로 또한 21세기 최고의 회사가 되리라는 것을 이제는 의심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공할 꿈과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일단 세우고 나서 그 다음 방법을 찾으라는 글귀가 생각납니다. 저는 애터미에서 성공할 꿈과 목표를 세우고 하루하루 살다 보니 요즘은 살맛이 납니다. 상위 스폰서님과 하위 파트너들과 재심한 협력하여 8월 하반기에 판매사 유지에 도전합니다. 두려움이 앞서지만 도전하는 정신이 있어야 나 자신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현 박사님의 말씀처럼 누구나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지만 아무나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는 성공의 자리에 오를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주 원데이 세미나에 가서 김성심 크라운 마스터의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여자분이 현재 크라운 마스터라는 성공자가 되셨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도 전자칠판에 글씨를 잘 못 써도 성공시켜주는 애터미, 그분은 부자가 되고 싶고 여왕처럼 살아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기에 노래방에서는 성공을 못했지만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나서 성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겠냐마는 김성신 크라운 마스터는 제 생각에는 그분 마음속에 우리들보다도 간절함이 더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애터미 회원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10년 후 다 임페리얼까지 오를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끝으로 언제나 아버님같이 든든한 노종구 단장님, 또 이웃집 형님 같은 한상현 총장님, 애터미 사업을 쪽집게 과외교사처럼 가르쳐주시는 노재영 본부장님, 열정과 리그리팅에 다니신 임진우 국장님과 홍은희 국장님, 제 계보도를 보고 잘 인도해 주시는 이광희 임미경 양주탑 센터장님, 계보도에 빨간 불만 들어오면 저도 모르게 해결해 주시는 박수현 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수요일 저녁 7시 30분이면 애터미 제품을 알아듣기 쉽게 강의해 주시는 김정미 다이아몬드 명품 강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애터미가 있어 행복한 남자 김덕찬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자 아자 애터미 화이팅! 양주탑에서 우리 건강원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제는 애터미를 운영하셔서 꼭 성공하시라고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강동탑으로 가볼게요. 이영래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네, 안녕하세요. 애터미를 만나서 꿈을 향해 전진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영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5년 전에 애터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용만 하다가 문사회 국장님으로부터 애터미 마케팅을 듣고 제가 왜 그 바보같이 쓰기만 했을까, 마케팅을 하고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쓰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오금성 팀장님과 오금성 국장님과 성민 국장님을 만나서 사업으로 한번 전개해보자 라는 말을 듣고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2년 반 됐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고요. 제가 생각했던 옛날의 다단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네트워크를 다단계를 한 10년 했고요. 그동안에 제가 항상 턱걸이에 걸려서 회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한 3년 했다가 정말 그 위기가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3년 주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다단계도 해봤고 돈 넣고 돈 먹기 하는 그런 나쁜 다단계도 해봤고 안 해본 거 없이 한 10년을 다단계만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정말 이건 희망이 없어, 이건 되는 게 아니야 그러고서 손을 놓고, 그런 다음에 착실하게 직장생활을 중소기업체에서 10년을 했습니다. 어쩌면 10년이면 그래도 베테랑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럼에도 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내 손에 남는 건 하나도 없고 정말 먹고 살기 급급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나 생각이 됩니다. 마음으로는 항상 여러분들 다 위안을 삼잖아요. 아, 나 그래 직장생활 하는 거는 그래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그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저는 그랬어요. 전도한다. 나 자신한테 위로하지 않으면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서 나는 많은 사람들 만나서 전도의 목적으로 이걸 견뎌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어때요? 내 희망과 꿈이 사라지고 나는 이제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지낼 것인가 나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어요. 아 그래 이건 부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애터미널 본업으로 해서 빨리 내가 10년을 한다 그러면 5년 안에 준비를 하고 5년 후에는 정말 내가 수익으로 발상되는 내 3대까지 정말 내가 할머니로서 멋진 할머니로 존경받는 할머니로 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제가 본업으로 뛰어든 지 한 석 달 됐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요. 사실 20년 전에 했던 네트워크하고는 너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 네트워크는 제가 방판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진입비가 300만 원이 다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 들어와도 돈이 전혀 없는 저 같은 사람은 발을 디디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애터미를 만났는데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진입비가 없었기 때문에 가입비 전혀 없으니까 그냥 문턱이 없이 그냥 스루 넘어오니까 이건 방판한 개념하고 너무 달랐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건 시스템화 시켜야 되고 제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기 시작을 했고요. 내가 사람들 만나면서 3초 안에 그 사람들한테 아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외모가 달라지고 이뻐져야 되겠다는 생각에 화장품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저녁에 또 발라대고 옷도 또 관심 있게 또 예쁜 옷으로 또 입게 되고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애터미를 통해서 굉장히 예뻐졌고 아름다워졌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까지 찾아줬어요. 이런 일을 왜 마다하고 안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서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에 길거리 여러분 캐스팅 있잖아요. 내가 인맥이 없다면 길거리 캐스팅도 가능하거든요. 제가 만나서 사람들한테 3초 안에 그 사람들한테 가능하면 마음에 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다가갈 때 사람들이 그냥 다가오면 두렵습니다.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다가오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품 작은 거라도 하나씩 비타민 C라도 가지고 가서 먼저 그분한테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애터미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가 흘러나오겠죠. 그래서 길지 않게 짤막하게 다음에 여운을 남기고 다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남기면서 전화번호를 땁니다. 그래서 바로 가입이 아니라 다음에 그분을 만나서 후속 관리하고 만나서 나의 인생을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친해지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캐스팅이 결국 그 사람들이 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 번 만나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몇 번 만나고 그만두시는데요. 저는 10번 이상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정말 흡족하고 이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정말 같이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그분을 감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제가 후유증 때문에 2주간을 집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 사업은 해야 되겠고 제가 오토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 스톱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예전에 만났던 지인들 갑자기 전화하면 놀래거든요. 제가 또 다시 다단계 시작했나 보다 그러고 다 놀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좀 바꿨어요. 그분들한테 고마웠던 사람들, 지인분들, 친척분들한테 제가 그 집에서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들을 선물을 10분한테 10만원씩 해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조금 부담이 돼야 다음에 꼭 써주실 것 같아서 그분한테 다 보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그 카톡에다가 내용을 적고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전화가 제가 하기 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히 잘 받았고 좋은 제품인 것 같은데 제가 꼭 써보고 다음엔 자기 각자 사용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제 욕심만 차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먼저 내어줘야 그분들이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아직 내 손안에 있기 때문에
실패는 성공을 위한 리허설뿐입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전하면서 용기를 갖고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지. 저도 처음에는 암담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되나 이렇게 궁금했지만 스폰서님들이 매일매일 회사 앞에 나와서 지켜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런 미팅들이 결국 이 자리에 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스폰서님들이 하는 그대로 답습을 해서 내가 그분들한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매일매일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감동시키는 그런 애터미 사업을 분명히 알아갈 수 있게 후속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달에는 11월에는 제가 국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쨌든 내 후년 가기 전에 리더스를 준비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정말 보람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사랑을 나누는 일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애터미를 시키기에는 뭔가 전반에 바닥에 씨앗을 뿌리고 그들한테 거둘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열정 스피치는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자! 아자! 애터미!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영래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은 정말 준비된 리더신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사업을 즐겁고 체계적으로 잘 하시는지요. 네, 우리 이영래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이제 애터미로 마지막 성공 도구로 삼으셔서 꼭 성공하시길 바라며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열정 넘치는 스피치 정말 잘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번에 승급 도전을 준비하시거나 달성하신 사장님들 스피치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로 모시겠습니다. 신갈탑, 네, 남사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신다고 소문나신 네, 김경숙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남사에서 사업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김경숙입니다. 신갈타 소속의 이은진 국장님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강동사업 팀장님께서 제가 할 얘기들을 모조리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통합조회에서 이렇게 스피치를 하게 되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제가 아침에 준비하고 있는 기간에 잠시 빠져나와서 하고 있는 거라서 마음이 좀 급하지만 말이 좀 잘못 나와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용인 남사에서 20년 넘게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좀 힘들게 시작한 식당이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꾸준한 매출도 올리고 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매출이 오르는 만큼 몸은 또 힘들어가는 게 현실이고요. 또 자영사업이라는 것이 뭐 떼돈을 벌지 않는 한은 참 내 미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노후가 걱정이 되기도 하였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해줄 수 없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네트워크도 잠시 해봤고 투자도 해보고 코인 사업도 잠깐 해봤지만 결국에는 빚만 남게 되고 위에 소개해 주신 스폰서님들 돈 벌어주는 것밖에 안 되겠다는 그런 좌절감을 느끼고 그냥 현실에 충실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쯤에서 우리 이제 국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우리 국장님하고는 저하고 개인적으로 유촌 동서 지간이신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새벽 1시가 넘게까지 저에게 그냥 열정 넘치게 애터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또 그 열정감에 제가 그래 한번 동영상 한번 들어볼게 그렇게 하면서 동영상을 듣다 보니 이 동영상이란 게 참 뭐 다른 분들도 다 많이 느끼셨겠지만 참 알면 알수록 애터미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회장님 강의가 너무 재밌고 또 마케팅도 너무 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반팽이도 애터미에서라면 좀 성공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애터미는 스폰서하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스폰서님들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 9월에 세일즈 마스터의 직급도 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1년 동안 오토 판매사를 찍어가면서 이번 하반기에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판매사도 도전시키고 그와 동시에 저도 팀장 계획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엊그제는 우리 아는 지인이 로또 2등에 당첨됐다고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또 반갑게 맞이해 주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잊지 않고 우리를 찾아주었기 때문에 아, 우리가 그래도 잘 살았나 보다 하는 그런 저기, 칭찬도 하기도 했는데 전에 같았으면 그분이 굉장히 부러웠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부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로또 2등에 당첨됐다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저는 아, 나는 애터미인이야. 나는 애터미에서 더 성공할 수 있어. 더 성공해서 더 많이 베풀면서 살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전혀 부럽지가 않고 마음 한쪽이 더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만나서 스폰서하고 나 파트너하고 재심 합력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나의 잃어버린 꿈도 찾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부업 사업자이지만 전업으로 뛰는 날까지 열심히 스폰서하고 파트너 사장님도 손잡고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숙 사장, 세일즈마스터님, 부업으로도 이제 식당을 운영하면서 애터미를 현명하게 선택하셨는데요. 요번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도전 꼭 성공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대문 사랑방에서 열정적으로 사업 진행하고 계시는 이은주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글로벌 통합소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고 스피치를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네, 저는 수원메이탄 소속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판매사 도전을 결심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1월 1일 저희 위 박강림 스폰서님의 소개로 유광남 팀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광남 팀장님께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차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우리 애터미의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이 제품의 철학은 물론이고 애터미 회사의 경영 철학을 알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만난 분에 대한 신뢰감을 시작으로 제가 또 이러한 회사를 그동안 찾고 있었는데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까지 다 뒤져가면서 자료를 찾고 다른 회사들과 비교도 해보고 좀 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그동안 찾던 회사가 이런 회사였는데 제가 실은 지역에서 제 전공과 달리 지역에서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올해로 10년째 되었는데요. 그 공동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우리 주민들 간의 직거래, 중간 유통이 없는, 중간 마진이 없는 직거래를 제가 그동안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생산 과정이 공정하고 품질이 친환경적이고 우수하지만 중간 마진을 제거해서 생산자도 이롭고 소비자도 이로운 이러한 유통 을 꿈꿔왔는데 애터미야말로 그런 회사임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소개를 했더니 가족들은 애터미 회사를 알아보기도 전에 저에게 도움이 된다면 모두 회원가입을 하겠다 하면서 모두 회원가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지인들부터 한분한 분께 애터미를 내가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머나, 그분들은 이미 회원가입을 하고 제품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애터미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구나. 나만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또 제가 지역 공동체에서 만나게 되는 정말 소심인 서민들, 그분들은 또 애터미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아, 이런 애터미의 좋은 정보를, 이 정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나? 격차가 있나? 그렇다면 우리 정말 소심인 그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고 그분들께 정말 지혜로운 소비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유원홍은, 아파트 앞에
예, 상가 2층을 임대하여 홍원 사랑방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품도 소개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애터미를 알아가는 과정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저는 평생교육 전공자로서 지난 30년 동안 문해 기초교육과 학력보완교육 영역에서 전국 지자체를 다니면서 전문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강의를 했고 심사나 또는 자문 등 역할을 했는데 제가 그동안 이 평생교육 문해 기초교육 분야에서 만나온 분들 역시 교육소외 계층이고 가장 취약한 계층들을 위한 활동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결심도 이와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소외된 분들 역시 정보에서도 소외되고 굉장한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생각에서 이분들과 함께 경제적 평등을 이루고자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노재영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수원 메인탑의 임진우 국장님, 홍은지 국장님, 그리고 저를 처음 소개해 주신 유광남 팀장님, 박광인 스폰서님, 제 바로 위에 김간홍 스폰서님 모두 다 정말 선하신 분들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정말 진정으로 제가 성공하길 바라고 저에게 응원과 후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들이 굉장한 예,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동안 우리 가족이 이런 열정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밤낮으로 애터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저에게 의견을 내주시고 실제 또 여러 친척들을 동원해서 회원가입도 해주십니다. 네, 제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첫 판매사를 도전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예, 당연히 결심을 하고 우리 위에 스폰서님들과 함께 예, 그분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저를 돕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 심지어는 저희 지역에 제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을 들으시고 어떤 분은 최근에 저에게 전화하셔서 왜 진작 애터미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 엊그저께 다른 데 가서 화장지 샀는데 아깝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아는 분들 누구누구 데리고 회원가입 하러 갈게 이렇게 전화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저를 응원해 주시는데 제가 판매사 도전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저 또한 이번에 이렇게 글로벌 통합조회에서 스피치를 할 수 있도록 예, 기회를 주신 많은 윗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제가 이렇게 선포한 만큼 정말 열심히 해서 도전에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은주 사장님의 그 든든한 가족들의 지원군 정말 부럽습니다. 네,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알아본 애터미인 만큼 8월 하반기 세일즈마스터 도전 꼭 성공하시고요. 애터미란 도구로 꼭 성공하시라고 우리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스피치 시간입니다. 네, 분당탑의 손필선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애터미를 만난 행운아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손필선입니다. 이 자리에서 승급 스피치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 외국계 자동차 회사에서 약 12년의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정년이 55세인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는 항상 노후에 대한 걱정과 현재 쳇바퀴처럼 굴러가고 있는 내 삶에 대한 불만 그리고 더 나은 삶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상상만 하던 행복한 노후를 안겨줄 수 있는 다른 도구를 항상 꿈만 꾸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같은 회사 동료를 통해 애터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면서 애터미 제품을 사용하고 또 만족하고 가격에 놀라고 회사 창업자분의 경영 마인드와 회사의 성장 배경
보상 플랜, 마케팅 플랜 등을 보고 비전을 좀 엿보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확신이 없어 고민을 하던 중 운명처럼 지금의 스폰서님들을 알게 되었고 몇 번의 미팅을 통해 용기를 얻고 또 결단을 하게 되어 2022년 1월 올해 애터미로 전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애터미라는 도구는 노력 대비 정말 말도 안 되는 보상이 있는 꿈 같은 사업입니다. 애터미로 내 인생을, 내 가족, 내 가문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누구나 성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항상 우리는 이제 시스템 속에 플러그인 되어 있어야 하고 이거는 이제 필수 조건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 시스템 안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누구나 애터미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터미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싶고 또 베푸고 또 나누는 삶도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모두 비슷한 꿈을 꾸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 뛰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올해 전업을 하고 3월에 이제 판매사 직급 달성을 했고 이번 7월 하반기에 팀장으로 승급을 하였습니다. 사실 팀장 도전 전에는 걱정이 태산처럼 있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중도에 포기하는 순간이 오면 어쩌나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온 머릿속을 지배했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스폰서님들의 뜨거운 응원과 용기를 주셔서 성공적으로 승급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도전을 통해서 애터미의 재심합력과 애터미의 높은 제품력 그리고 도전 속의 성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느끼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7월 팀장 승급을 이룰 수 있도록 물심양면 힘써주신 제 스폰서님들, 그 다음 파트너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에 첫 도전을 앞두고 계신 사장님들이 계신다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자신을 믿고 우리 팀을 믿고 도전은 곧 성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왜 애터미를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항상 가슴속에 지니길 바라며 여기에 계신 모든 사장님들과 함께 정상에서 웃으면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네, 포기는 대추 숫자 쓸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제가 너무 올드했나요? 죄송합니다. 네,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승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빠르게 영리더스에 입성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스피치하신 모든 사장님들께 응원, 격려, 축하의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글로벌 탑을 재심합력으로 해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리더 메시지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1년 365일 하루도 열정의 뜨거운 불꽃이 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시는 분입니다. 네, 열정의 스위치가 한 번도 꺼진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만지면 엄청 뜨거워요. 네, 오리역탑의 선장님이십니다. 곧 총장 가실 분이죠. 네, 노재용 스타마스터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저기 국장님께서 저를 뜨거운 남자라고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우리 탑10회 사장님들, 예, 스타마스터 노재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제, 그저께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예,
이렇게 다 들어오신 분들 보니까 다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아요. 천만다행이고요. 오늘 여섯 분의 제가 스피치를 들으면서 저 또한 이렇게 또 열정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에 스피치하신 우리 손필성 팀장님. 누구보다도 저한테 또 힘을 줬어요. 또 계속 쉬지 않게 도전하는 어떤 그 열정을 줬고요. 또 우리 이제 이은주 사장님은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명망이 굉장히 신뢰를 받으시는 분인데 또 제가 팁을 얻어요. 여러분들 이 스피치를 들으면서 한국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이 애터미를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진짜 신뢰 있는 분들한테 제대로만 알려주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애터미 사업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또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우리 김경수 사장이 저기 남사에서 중국집 하시면서 원래 꿈이 있었던 분도 맞았고요. 제가 그 남사에 가서 한번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미팅한 것도 기억이 나고요. 일단 여러모로 애터미는 진짜 우리한테 너무너무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또 선택을 하셨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조금 먼저 애터미를 먼저 한 선배로서 여러분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그 메시지를 좀 전하고 뭐를 제가 얘기를 해야 될까 어제 정하고 오늘 아침 좀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공유하면 하나를 한번 띄우면서 말씀드릴게요. 애터미 사업의 어떤 핵심은 과연 뭘까 해서 그거에 맞춰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나 공유할게요. 잠깐만요. 화면 다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잘 보이죠? 네, 잠깐만요. 지금 보여주시는 화면은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목점을 이제 제가 보면은 뭐 1번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고 지금 처음에 이 사업을 접해서 저도 계속 그 사업을 홍보하면서 처음 하시는 분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하신 분들 이제 만날 때 2번이 가장 고민이 많더라고요. 가장 어쩌면 가족 훈련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가족이 가장 많이 반대도 하고 거절을 해요. 그럼 과연 이 거절은 또 왜 하는 걸까? 여러분들 이걸 알면은 사실 이 사업이 쉬운데 결국은 그들이 가장 몰라요. 이 사업을 모르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많이 들으시라는 얘기는 그들이 거절하는 이유를 좀 알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또 봤더니 주변에 아까 우리 누구죠? 이영래 사장님처럼 주변에 이제 몇십 년 동안 안 된 다단계, 이상의 다단계를 가장 많이 봤던 게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와 이제 애터미의 다른 차이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여러분이 접했을 때 그걸 잘 모르죠, 본 자체가. 그리고 또 얘기를 해보면 또 여러분들 얘기를 또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선은 그분들이 거절하는 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드는 게 좋은데 가장 좋은 게 세 번째예요. 사실 자신만 바꾸면 되는데 자신이 안 바뀌어 있거든요. 어떤 분위기나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근데 오늘 스피치를 들으면서 이영래 사장님하고 이영래 사장님 사실 이영래 사장은 이미 성공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미 너무 많이 변했고 본인이 왜 변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이미 바깥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사업 초기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전 모습처럼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이 사업은 결국은 주변 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 속에서 여러분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제품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꿈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만나는 과정에 이제 5번이죠. 저희가 물건 파는 사업이 아니라고 제가 강조를 해요. 많은 사업분들한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써본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할 부분 사실은 이제 앞에 뒤에 있는 것 중에 17번을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해요.
애터미 사업은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맞는데 그게 만들어질 때까지는 출근을 해야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소속해 있는 센터, 사랑방보다는 센터입니다. 특수상황, 코로나란 특수상황 때문에 출근을 안 한 거지. 이것도 여러분이 사업으로 비즈니스로 봐야 된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출근을 해야지. 물론 부업으로 하고 이런 분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전업으로 하는 분들은 제가 봐서는 이 시간에도 사실 집에서 듣는 전업자들은 제가 봐서는 사업이 아마 굉장히 어디게 진행될 거로 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각 센터에 나오셔서 같이 들으시면서 출근을 하면서 또 팀워크를 맞추는 거거든요. 서로 으쌰으쌰 하는 거고. 그래서 출근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구축이 되다면 결국 나중에는 출근을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우회 스폰서 어디 성공하신 분들은 지금 다 또 중요 미팅에 가 있다가 또 출근을 또 안 해. 그래서 결국 제가 오늘 제일 강조 싶은 사업은 전업자들은 출근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20번 쪽에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인맥이 넓은 사람이 다를 것 같으면 인맥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답이다. 우리가 두 줄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소개소개를 통해서 또 인맥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칭찬드릴 분은 아까 이영래 사장님이에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인맥관리. 그리고 세 번째 칸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보실 게 8번과 9번이에요. 결국은 이 사업은 지식을 축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랜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스템에 플러그인 돼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볼까요? 여기서 제가 얘기해 드릴 거는 14번, 15번 팀워크 사업이죠. 철저히 팀워크 사업이고 그리고 팀워크를 하다 보면 또 여러분 파트너 사장님을 도와주는 사업이고 그게 결국은 내가 성공하는 사업이기도 해요. 마지막에 다 이제 되셨고 21번이 또 중요한 내용이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메시지 정확하게 집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집 밖으로 나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다 보면 또 이렇게 집에서 또 하는 사업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건 제가 내리고요. 잠깐만요. 제가 얼굴을 보면서 오늘 약 260분의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 포함해서 애터미를 만난 게 행운인 것 같아요. 밖에 진짜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금 각종 돌아가는 어떤 지표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제가 봐서는 경제적으로는 아직 더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문제는, 100세 시대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많은 사람들, 여러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할까요? 이 노후 준비를. 그거에 노후 준비가 딱 맞는 게 애터미 사업이라는 걸 여러분 너무 절실히 알고 있고. 우스갯소리를 할게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노후 준비는 다 됐다는 분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 어떤 연금이 많이 나오고 자, 그런 분들한테 제가 꼭 전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여 꼭 노후 준비가 내가 경제적인 생각만 돼 있다고 해서 노후 준비가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있어서는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본 건데요. 아마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 어떤 얘기냐면 일본에서 우리나라 이제 아침마당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서 8분의 이제 그 퇴직한 부인, 그 남편들을 좀더 8분의 이제 주부를 모아놓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질문을 했대요. 가장 좋아하는 남편은 다음 중 어떤 분입니까? 했더니 첫 번째 씩씩한 남편, 두 번째 요리 잘하는 남편, 세 번째 아내 말 잘 듣는 남편, 네 번째가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했더니 그 다섯 번째가 하나가 있어요. 다섯 번째 답은 뭐냐면은요. 자, 이 네 번의 남편보다는 사실은 다섯 번째 답에 가장 많은 사람이 체크를 했대요. 혹시 뭔지 아세요? 집에 없는 남편이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있다 보면은 서로 잔소리하고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은 관계는 좋은데 이제 있다 보니까 결국은 자꾸 말다툼이 일어나고 이러더래. 그래서 집에 없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남편이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아마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퇴직을 하셨는데 마땅한 일거리가 없으니까 혼자서 하나 가신 분도 많다는 거 얘기도 또 집에 있으면은 또 와이프 눈치를 봐야 되고 삼식이라 눈치를 봐야 되는 거고 그거에 딱 맞게 애터미가 어떻게 보면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네? 우리 평생 소비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한테 애터미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 주시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분하고 같이 동참을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좀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제 파트너분들한테 제가 많이 강조를 해요. 시스템을 우리는 시스템 소득을 얻는다고 많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애터미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애터미에서 시스템 소득을 가지려면은 여러분을 포함 여러분도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애터미 내에서 과연 그게 뭘까? 그거는 제가 핵심적으로 답을 드리면은 애터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세미나예요. 원데이 세미나, 전업가를 위한 더 세미나, 부업자를 위한 부업가 세미나, 그리고 모든 애터미 사업자를 위한 석세스 세미나인데 그게 여러분 시스템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포함을 해서 여러분과 사업하는 분들이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만 여러분이 유일하게 애터미 내에서 시스템을 갖게 되는 시스템 소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에 뭐 배우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에 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그래야만 여러분 애터미 시스템 소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배우러 가는 게 아니고 나를 필두로 해서 이제 여러분의 애터미 내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으면 갖고 싶으면 여러분부터 시스템에 가 있어야 돼. 그래서 초대가 일어나서 여러분 사업자들이 시스템에 들어와야 여러분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초기에 지금 크라운 마스터라고 계시죠. 누구냐면 임병구 크라운 마스터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애터미에서 진정한 리더십. 나 혼자라도 애터미가 추구하고 있는 세미나, 각종 시스템에 나 혼자 앉을 수 있는 힘.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걸 의미하는 거냐면은 내가 계속 시스템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초대해서 또 그 사람도 앉히고 그러면 여러분 시스템을 받게 된다는 얘기. 빠지지 말고 여러분이 애터미 시스템 세미나에 빠지는 순간 여러분 시스템은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내일 센터에서 듣는 사람이 없어요. 제 선언은 다 버스 타고 목요일 날 시스템에 자기 시스템 만들러 내일은 다 원데이 세미나 현장에 갑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부업하시는 분들은 센터에서 저희 선언 듣지 않아요. 전부 다 토요일 날 어디 가냐면은 오롯이 아니고 애터미 파크에. 왜? 그분이 가야 그분의 부업과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가야만 다른 사람을 거기 초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스템의 중요성을 아시고 왜 거기를 빠지지 말고 오려는지 왜 꾸준히 오라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회사는 계속 매주 매월 매주 토요일 날 회사는 시스템을 돌려줘요. 한 번도 안 빠지고요. 한국만 아니에요. 해외도 계속 돌려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외에서도 여러분 애터미 시스템을 갖기를 원한다 그래. 그러면 여러분의 해외 파트너가 회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해외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하셨으면은 여러분 포함해서 우선 여러분이 먼저 그리고 여러분 파트너를 시스템에 앉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시스템을 갖게 돼요. 예, 한 주도,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누굴 만나서 애터미를 얘기를 하고, 애터미 제품을 소개한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 애터미 시스템을 갖게 된 거예요. 그분들을 애터미 세미나, 애터미 시스템에 초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아까 이윤주 사장님처럼 밖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잘 나가신 중상위권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특별할 게 할 게 없어요. 그분들 자기네 집에서만 바꿔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각자만 바꿔 쓰게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TV도 많이 올면서 매출도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제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분들 보고 여러분들이 아는 기득권에 있는 분들, 아니면 중상층에 있는 분들이에요. 고급 관리직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제품을 갖고 다니면서 하는 애터미를 보여주시면 제가 봐서는 안 돼요. 연신수거. 그분들은 당신만 쓰면 된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그분들 같은 중상층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분들도 그분만 쓰게 하는 게 애터미다. 제대로 여러분이 애터미를 알려주셔야 돼요. 시대 변화에 따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애터미에 같이 물건 쓰자고 동참을 할 거로 봅니다. 예, 이번 주 좋은 시간 되시고요. 목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 애터미 시스템에 여러분들 많이 오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트워크 사업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통해서 어떻게 애터미 사업을 해야만 하는지 잘 알려주신 우리 노재용 스타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